예, 교재 한번 보세요. 예, 교재는 97페이지입니다. 97쪽, 예, 아랫부분 한번 보세요. 대여금 및 수취채권 했죠, 그죠? 자, 제가 수취채권 안에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이제 요 개정은 뭐냐면은 국제회계 기준에서 장부에 적을 때는 이런 식으로 표시하라고 해놓은 겁니다. 별 의미 없습니다. 그래, 대여금과 수취채권 이렇게. 뭐별 의미 없으니까, 아, 그냥 이렇다 하면 아시면 되고, 예, 아래 한번 보세요. 수취채권이란 받을 권리다, 그죠? 예,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 지나면 읽어보시면 되고, 넘기세요. 그 위에 98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은 장기, 단기 가늠을 보이죠, 그죠? 단기, 장기. 1년 기준입니다. 우리 회계에서 1년이라 하는 거는, 그죠? 아주 중요하죠. 언제로부터 1년일까요? 그죠. 12월 31일입니다. 항상 우리나라는 외국은 다르죠. 그죠? 결산을 갖다 우리나라는 1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말에 끝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외국에는 4월 1일에 시작해서 다음에 3월 31일에 끝나기도 하고 7월 1일에 시작해서 결산을 6월 말에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편의상 1월 1일부터 10월 말에 하잖아. 그죠? 예, 중간중간 해도 됩니다. 반기 저 6개월에 한 번씩 해도 되고, 분기별로 3개월 한 번씩 해도 되고, 매월 해도 되고, 알겠죠? 그렇지만은 1년치를 해서 우리가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자, 98페이지. 매출채권. 이제 말도 알겠죠? 그죠? 회계는 강의를 들으시고 책을 보셔야 되지, 책만 먼저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제가 예습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예습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예습하는 거는. 아시겠죠? 복습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복습.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꾸준하게 하세요. 알겠죠? 너무 어려운 부분은 제껴버리고, 알겠죠? 어차피 여러분들 100점 못 맞습니다. 그렇잖아, 그죠? 우리는 몇 점입니까? 60점 만점인데, 60점만 넘으면 되는데, 그래도 적어도 회계 원리에서 80점 맞아야죠. 80 이상은. 그죠? 그 100점 하면 너무, 그죠? 스트레스 받습니다. 예? 제 강의를 이해를 하되, 그죠? 그냥 이래 하심이지만은 100점 맞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뭐 어느 정도는 너무 모르는 거는 좀 제끼 놓고 알겠죠? 그래 편하게 하세요. 아이 시간은 많이 있고 또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돼 나가니까. 예. 98쪽에 매출채권. 아, 말도 알았죠? 넘어갑니다. 예. 자, 밑에 그거 보니까 뭐 할인 카드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보세요. 자, 우리가 물건을 이제 계약을 하잖아, 그죠? 계약을 하고 나면은, 계약하기 전에 이제 주문 먼저 하겠죠, 그죠? 물건 가져주세요, 주문하고. 여기 와서 이제 뭐 어느 정도 계약을 할 겁니다, 그죠? 계약하고, 물건이 도착하겠죠? 그러면 뭐 하죠? 검수. 검수하는 거 알죠? 검사.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일정 기간에 대금 지급하죠, 그죠? 예, 이렇게. 자, 주문은 우리가 말로만 주문, 이건 거래가 아니죠, 그죠? 계약을 하고 계약금 지급했다면 거래가 됩니다. 계약, 말로만 계약한 건 거래가 아니죠, 그죠? 이거는 계약금을 줬다면 거래가 됩니다, 그죠? 예, 그럼 물건이 도착했죠? 자, 물건이 도착하면 이제 상품 들어왔습니다, 그죠? 차변에 상품이 100원 들어왔다. 돈 아직 안 줬죠? 외상 매입금 100원이다. 만약에 상품이 아니라면은 건물을 샀다면 이거 뭐가 되고? 미지급금. 알겠죠? 상품을 들면 반드시 뭐가 된다? 외상 매입금이랍니다. 또는 다른 말로 뭐? 매입 채무. 아까 매출 채권 이해하셨잖아요. 그죠? 매입 채무. 매입 채무는 이제 부채니까 부채 가서 나오는데 그냥 같이 이렇게 기억하세요. 요거 반대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은 매출 채권, 외상 매입금은 매입 채무를 하기도 합니다. 예. 요래 샀잖아, 그죠? 그 다음에, 검수. 검수가 뭐죠? 검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주문 물량이 이제 맞나 틀리나 확인해 봐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때 아무 이상이 없으면 돈 줘야죠, 그죠? 돈을 주는데, 우리가 뭐 수표를 끊어주거나 현찰 잘안 주죠? 수표를 보통 줍니다, 수표. 그게 현금 마찬가지잖아. 그런데,
그건 뭐 수표만 주면 좋죠. 예. 받은 사람은 기분 좋아서 뭐 현찰 받았으니까 뭐 한잔 하면 되는데, 어음을 보던 거는 어음을. 그것도 한 6개월짜리 어음이 있잖아, 그죠? 이런 거는 정말 참 난감하죠. 6개월이 돼야만이 돈 받잖아, 그죠? 한 3개월만 해도 우리 진성 어음이랍니다. 괜찮죠, 그죠? 3개월짜리라도. 외상 값 3개월짜리 어음도 괜찮은데, 뭐 5개월, 6개월짜리 거는 정말 참 힘들죠, 그죠? 자금이 충분하면 괜찮은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거래 이루어지는데, 이 검수 단계에서 불량품이 있답니다. 불량품. 이때, 자, 보세요. 여기 만약에 불량품을 발견했거나, 우리 주문 물건과 물건이 다르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려보내야죠. 환출. 이거 환출이라는 환출. 돌려보내는 거. 그럼 반대로, 팔았던 게 들어오면 뭘까요? 환입. 그죠? 요거는 환출. 반대는 환입이라 합니다. 환입. 근데 물건은 좀 쓸만하더라. 물건은 좀 쓸만한데, 물건 보내지는 않고 값을 좀 깎아버리죠. 값을. 그걸 뭐라 하느냐? 애누리라 이런 애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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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애누리. 이 요거나 요거는 뜻은 다르지만 회계처럼 똑같습니다. 요거 반대로 하면 되죠. 반대. 이 분괴는 이래 하면 돼요. 외상 매입금 얼마, 대변의 상품 얼마, 이런 식으로 분괴를 하면 됩니다. 하면 되고. 대금 취급하잖아, 그죠? 그걸 우리가 대금 취급을 하는데 언제 주기로 돼 있는데, 약정일보다 미리 돈 주면 좀 깎아줘야 되잖아. 그죠?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상거래상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며칠 내에 돈 주겠다 해놓고 나서 미리 주면은 몇 프로 깎아줄게, 이런 걸 뭐라 하냐면 할인이라 이랍니다. 할인. 알겠죠? 값을 깎는 게 아니고, 이걸 회계상의 할인이라 이러거든요. 이것도 거래는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환출이나 애누리나 할인은 회계처럼 하면 똑같아요. 이것도 반대로 하면 된다, 그죠? 반대로 하면 되는데, 요거 잠깐 보겠습니다. 요거. 물건 사왔다가 할인한 거는 매입 할인이고, 팔았다 하는 매출 할인인데, 보통 우리가 거래 조건이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들과 인보이스는 한번 들어보셨죠? 그죠? 송장. 네?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이뭐 수입, 수출, 무역 거래할 때 조건이 이런 조건을 많이 씁니다. 요게 뭐냐면은 대금 결제 조건에 이런 표시를 많이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겁니다. 보세요. 물건이 도착하면은 대금은 30일 내에 지급해야 된다. 조건이. 물론 이제 그날 지급 안 하면 이제 어떤 뭐 과태료 붙겠죠, 그죠? 예. 10일 내에 미리 주면은 2% 깎아줄게,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더. 요거는 며칠 내에, 30일 내에 대금 갚아라. 10일 내에 갚아주면 내가 2% 깎아줄게, 이겁니다. 요 2%를 우리가 할인이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요 말뜻이 하나 어디 있을 겁니다. 99쪽 한번 보세요. 99페이지 동그라미 4번 봅니다. 그거 보시면은 매출 할인말이 나와 있네요, 그죠?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2 슬러시 10 N 30 하는 신용조건 나오죠, 그죠? 30일 내에 지급 조건으로서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2% 할인해 주겠다 하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 이제 여기에 우리 시험에 하면 이렇게 나왔었죠, 그죠? 물건을 상품을 팔았는데 100만 원치 팔았다. 그런데 물건을 팔았는데 이 물건의 중간에 이제 불량품에서 물건 중에서 반품이 됐답니다. 반품이 30만 원 반품 되어 버렸고, 요 물건 파는 날은 만약에 3월 2일 날 팔았는데, 요 조건으로 팔았습니다. 요 조건으로 팔았는데 3월 10일 날 결제를 했답니다. 그러면 지급 금액 얼마고 이런 물어봤습니다. 할수 있겠죠, 그죠? 예. 자. 100만 원치 팔았는데 불량품에서 30만 원은 반품돼 왔고, 그러면은 70만 원 결제해야 되잖아, 그죠? 해야 되는데, 요게 요 기간이 며칠이죠? 18일이잖아, 그죠? 10일 내에 결제했으니까 2% 깎아줘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대금 결제할 금액은 70만 원인데, 이걸 다 주는 게 아니고 2% 깎고 줘야 되죠, 그죠? 2% 깎고 내가 팔아서 받아야 되겠지, 그죠? 7, 2, 14, 14,000원, 요걸 뭐라 한다? 매출 할인이라고 합니다. 요걸
빼고 받으면 되죠. 그죠? 68만 6천 원. 요게 정답. 이렇게.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자, 아니,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요것도 말씀드리기 원쯤에. 요것만 시험에 나왔습니다. 예. 그럼 자, 보세요. 그러면 30일에 돈 갚아도 10일 내에 갚아주면 2% 깎아줄게 이랬잖아. 그죠? 요 사이가 며칠이죠? 20일이잖아. 그죠? 20, 요거 기간이. 그럼 우리가 대금을 이날까지 10일 전에 지급하면은 2% 깎아주는데 10일이 지나고 나서는 11일째 갚아줄 필요 없잖아. 그죠? 대금 지급을 최대한 연장하죠. 최대한 연장해서 최대한 며칠간 20일은 연장할 수 있잖아. 결제를. 그죠? 이날까지 하면 되니까. 그래서 20일간 연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2%를 부담하는 결과잖아. 그죠? 대금 지급을 최대한 미루어서 20일 동안에 연장함으로써 내가 결국 2% 부담하는 것 같아지더라. 그러면 1년이면 몇 프로고, 1년이면. 이때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문제를 낼 때는 1년은 365일이죠. 그죠? 근데 5일 하면 막 딱 안 떨어지니까 1년을 360일로 간주한다 이래죠. 옵니다. 그러면은 360일로 본다면은 여기 몇 프로 될 거냐 이래죠. 20일이 2%면 요거 몇 배? 18배잖아. 요거 18배 하면 몇 프로? 36%. 요걸 뭐라느냐? 연간. 실질 이자율이라 이랍니다. 하나 메모해놓으세요. 요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 요걸 우리가, 요걸 떼고 그냥 실질 이자율은 감정평가사 시험에 몇 번 나왔죠? 요런 조건 주어지고 나서 실질 이자율 몇 프로냐? 요거 1년간 실이자율 36%다. 여기 답입니다. 요런 거.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요거는 한번 나왔죠. 그죠? 예. 요거 나왔습니다. 요런 거. 요거면, 요거만 이해하면 뭐 답 찾는 게 어렵지 않잖아. 그죠? 예. 예. 됐고. 다음에 아래 내려갑니다. 100쪽에 내려가서 4번. 아, 99쪽이네요. 4번. 매출 채권의 양도란 말이 있죠. 예. 양도랑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보세요. 이것도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보세요. 내가 있죠.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에게 물건을 팔았습니다. 외상으로. 물건을 팔고 나면은 내가 받을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 그죠? 이 받을 대가를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는 외상 매출금이라 이랍니다. 그죠? 받을 권리가 생기잖아. 내가 갑한테. 그렇죠? 내가. 그럼 이 기간에 지금 이 사람들 받으면 되죠. 그죠? 그런데 나는 돈이 필요하잖아. 돈. 내가 돈이 필요하다. 당장. 그럴 때 요걸 내가 현금화하는 방법. 이걸 말하면 금융기관에 막 쉽게 은행에 하겠습니다. 요걸 은행에다가 갖다 줘버리죠. 아니, 은행 네가 받아라. 나중에 네가 좀 받아라. 그 내한테 돈 좀 더. 돈 좀 더. 그죠? 요렇게 받아봅니다. 이렇게. 현금을. 이렇게 요걸 나는 갑한테 받을 외상 매출금을 요래 넘겨줬죠. 외상 매출금의 양도. 매출 채권의 양도라 이래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죠? 매출 채권의 양도. 넘겨줬으니까. 그럼 이제 은행에서는 이래 청구하겠죠. 또, 이 사람이 니부한테 받으라 카더라. 그럼 갑은, 그래, 알았다 줄게. 주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요걸 우리가 매출 채권의 양도라 이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갑 입장에서는, 이걸 우리가 이제 나는, 내 입장에서는 카드 매출로 생각하시면 되고 갑 입장에서는 카드 결제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갑 입장에서는 결제하는 거. 우리가 거래처에 물건을 요즘 팔아서 난 사서 사고 돈을 은행에 갚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죠? 카드 결제하고 은행에 갚는 이런 식이야. 이는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냐면 카드
그죠? 예, 결제 카드 이제 매출이죠. 자, 이때 우리 회사 입장. 우리 회사는 어떻게 장부에 기장해야 되느냐? 내가 장부 기장은 돈 돌았잖아, 그죠? 현금 이게 100원짜리 한 100원 돌았겠죠, 그죠? 이 외상 뭐 외상에서 쓸게. 예, 예, 뭐 외상 매출이나 매출이 같은 거니까 뭐 신경 쓰지 마시고 또 막 자꾸 막 같은 자꾸 써야 여러분들은 좀 어렵더라도 막 자꾸 그죠? 수도 되겠죠, 그죠? 매출 세금 100원인데. 그럼 이래 주면 은행에서 100원 다 안 주죠, 그죠? 은행에서는 기간이 차이 나니까 이자도 받을 거고 그 수수료도 받겠죠, 그죠? 그래서 요 한 90원 줄 겁니다. 나머지 10원 떼겠죠? 내한테, 그죠? 떼고 알겠죠? 요런 걸 하면 되죠. 나는 이 두 건의 거래겠습니다. 뭐냐 하면 보세요. 요 외상 매출 은행에 넘겨줬잖아. 넘겨줬는데 요 받을 권리가 돈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요거 우리 회계 처리상에 이겁니다. 보세요. 요걸 은행에다가 팔았다고 보는 거 하고 요걸 말하자면은 내가 담보로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돈 빌린 걸로 보는 거. 그럼 담보 제공하고 돈 빌렸다면 뭐가 되죠? 차입금이잖아. 그죠? 그렇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90원 받고 나머지 10원 아예 못 받았잖아. 이자. 그죠? 알겠죠? 그죠? 이래 처리하는 두 가지 있다.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떨 때는 이래하고 어떨 때는 이래하느냐. 이거 보세요. 이거는 자산의 감소, 이거는 부채의 증가잖아. 이거는 말하자면은 회계상의 그죠? 요거는 말하면은 매출 채권에 대한 자산이 대변에 갔으니까 감소가 되지만은 이거는 뭐가 되죠? 뭡니까? 빚이 늘어났잖아. 그죠? 우리가 나중에 이게 무슨 차이 생겼느냐? 재무제표 분석에서 벌써 차이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기업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은 이익을 조작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떨 때는 요거 해라 딱 정해진 않습니다. 요거는 뭐냐? 팔았잖아. 그죠? 양도 거래라 이랍니다. 요거는 돈 빌린 것이니까 차익 거래다. 이래 구분해놔버렸죠. 양도 거래와 차익 거래가 구분해서. 그래서 어떨 때는 이래 한다 정해놨습니다. 법으로. 알겠죠?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죠? 우리는 일단은 교재는 다 해드려야 되잖아. 그죠? 제가 강의는. 그 여러분들은 너무 이런 걸 깊게 있게 하지 말고 그냥 이해만 편안히 하세요. 제가 중요하다 하는 거는 그때 열심히 하시고. 아시겠죠? 예. 그런데 그래도 다 해드려야 되잖아. 그죠? 저거 빼우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든 모르시든 하여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저는 강의를 다 해드려야 됩니다. 다 해드려야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 그냥 편안하게 이해는 되죠. 무슨 말씀인지. 그죠? 이런 거 이런 게구나. 이래 넘어가야 될 게 있고 이거 열심히 또 말하마. 그죠? 반복 학습해야 될 부분 있고 중요하다 하는 거 제가 체크해 드리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세요. 예, 아시겠죠? 그죠? 예. 자, 이건데 중요한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런데 이런 건데 이제 보세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돈 갚아야 되잖아. 그죠? 만약 이 사람이 부도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은행 돈을 못 가게 됐잖아. 못 가게 되죠, 그죠? 이 사람이 어디 행방문이 되어버렸거나. 그때 내가 은행에다가 갚아줄 책임이 있나 없나 이거죠. 요걸 우리가 양도거래라는 건 은행에 팔아버렸으니까 은행과 나와의 모든 게 단절되어버립니다. 의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은행에 잠깐 빌렸으니까 차익권을 본다는 거는 이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갚아줘야 되잖아. 그죠? 즉 말해서 요 관계는 뭐냐 하면은 차익이라는 것은 나와 은행 사이에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고 요거는 권리와 의무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아하! 요거는 받을 것도 없고 아니지. 받을 것도 있고 줄 것도 있어야 된다. 그죠? 있어야 되는 거. 이거는 권리도 없어 다 끝나버렸으니까. 팔아버렸는데 뭐. 그죠? 양도거래는 모든 게 소멸되어 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 남아있는 거 요거는 돈 빌렸으니까 뭘 할까요? 그죠? 이자 비용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요때는 요걸 손실로 처리해버려. 손상차손, 손실 또는 뭐 처분 손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이렇게 책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요걸 우리나 여기 나는 매출 채권의 양도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매출 채권의 양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100쪽을 잠깐 한번 보세요. 100페이지 보시면은 그게 이제 제일 위에 한번 보세요. 제일 위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은 제거할 것인지. 인식한다는 것은 뭐죠? 차익 거래고, 제거한다는 것은 무슨 거래죠? 양도 거래잖아. 제거되어버리니까, 그죠? 금융자산의 이연과 보상의 이전 여부, 이전 여부. 보상, 즉, 이 사람이 못 갚아도 내가 갚아주는지, 이 사람이 못 갚아도 나는 뭐 그 의무 없는지 이런 거죠, 그죠? 따라서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기억, 이연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가 되면은 이해하시고,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요 말 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는 끝말 한마디 뭐라 그랬습니까? 이 거래에 대해서, 이 외상 거래에 대해서 내가 권리와 의무를 내가 진다면은, 내가 갖고 있다면은 무슨 거래? 차익 거래로 보는 거고, 아무 다 끊어졌다, 그죠? 은행하고 내하고 모든 권리 의무가 없어졌다, 없어졌습니다. 무슨 거래? 양도 거래다. 매각 거래, 양도 거래 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말 한마디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제 양도, 예, 그죠? 양도 거래까지 예, 끝났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예, 요, 이제 바로 음인데,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 뒷장부터 먼저 보셔야 됩니다. 103쪽에, 103쪽. 예. 그 아래, 가운데 좀 보세요. 103쪽에 보시면은, 매출 채권의 손상 나오죠. 그게 바로 대손입니다. 그죠? 대손. 돈 떼이는 거. 알겠죠? 돈 떼이는 거다. 알겠죠? 예. 이런 걸 우리가 손상이 생길 걸 대비해서 충당금을 설정하는데, 우리가,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충당금 뭐라 그랬습니까? 퇴직 충당금. 그죠? 뭐, 수리하기 위해서 충당하는 건 뭐죠? 수선 충당금. 돈 띌 걸 예상하는 거는 손실 충당금 또는 대손 충당금이라 하는데, 언제 이런 충당금을 설정하느냐? 그게 바로 아래 나와 있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뭘까요? 거래처가 보니까, 거래처가 이제 불어날 우려가 있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거래처가 지금 조금 어렵더라 이겁니다. 그래, 읽어보면 딱 나오잖아, 그죠? 1번, 거래처가, 아, 채무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런 겁니다. 두 번째, 마지막, 또 뭐, 계약 자꾸 위반하더라, 이런 거죠, 그죠? 세 번째, 뭐, 여러 가지 어려움, 그죠? 네 번째, 구조 조정 가능성도 있고, 다섯 번째도 활성 시장에 손을 가는 거는 퇴출되는 거. 증권 거래소에서 뭐, 퇴출된 이런 걸 말합니다. 그 여섯 번째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 가지 어떤 재무적 어려움이다. 참고를 하시면 되고. 우리가 손상될 금액을 추정하다 나와 있죠. 손상금액 추정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신이 아닌 다음에야 불가능하잖아. 그죠? 내가 거래처가 한 100군데 있는데, 어느 거래처가 부도 날지, 얼마가 이을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그죠?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우리는 합리적으로 어느 예상치를 이야기합니다. 예상치. 예상치를 하는데, 예상치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래처별로 조회해 봅니다. 가서 실사를 하죠. 가서. 그 회사에 가가지고 재무 상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죠? 그 회사를 갖다가 뭐 수소문을 해본다든가, 금융거래위원회에 가서 그 회사 지금 재무제표를 갖다 다 한번 확인해 보고, 재무구조 어떤지, 부채가 너무 많은지 적은 이건 확인해 보는 거죠. 거래처별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종합적으로, 전체 거래처 100군데인데, 우리 과거에 우리가 사업을 한번 해보니까, 한 100원어치 파니까 한 5원 정도 뛰더라, 평균이.
지난 3년 동안 보니까 그죠? 어떨 때는 3원, 어떨 때는 7원 뛰더라. 그 평균상 한 5원 정도 뛰더라. 100원에 5이면 5%잖아, 그죠? 그걸 대충 알아가 내년도도 한 5%는 뛰겠나? 이렇게 예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예상하는 방법이죠. 그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걸 아시면 되고, 그런 말들이 밑에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제일 아래 보세요. 104쪽에 아래 보시면 직접 자금법 있죠. 요거는 뭐냐 하면 충당금을 설정 안 하는 방법입니다. 돈 떼일 때마다 직접 비용 떨어버리는 거. 그게 직접 자금법이고, 그 다음에 105쪽에 가운데 한번 보세요. 충당금 설정법이 나와 있죠. 요게 이제 우리가 시험에 이게 나오죠. 충당금 설정법. 알겠죠? 그런데 둘 다 인정합니다. 알겠죠? 또 이제 이 객관식 문제 이래. 우리 국제 기준에서는 충당금 인정만, 인정, 충당금 설정법만 인정한다. X. 직접 차감법과 충당 인정, 둘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되, 충당금 설정법이 시험에는 여기 나오죠. 직접 차감법은 시험에 거의 안 내요. 알겠죠? 예, 그건 아시고.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이론 문제 있잖아. 그죠? 이론 문제. 여러분들 쭉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나중에 제가 시험에 대비해서 이론에서 시험에 나올 문제를 한 100문제 정도 제가 준비를 해드립니다. 계산 문제는 이거는 어차피 이거는 찍어서 못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풀지 아니하면은 답을 못 찾습니다. 그 계산 문제는 이 다섯 개라는 게 5지 선다이 이게 필요 없잖아. 그죠? 이게 6지 선다이든 7지 선다이든 뭐 8지든 9지든 10지든 10개가 나오든 3개가 나오든 뭐 확률이지. 이걸 찍는 거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계산 문제는 어차피 숫자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제가 강의 경험해 보면은 이 다섯 문제 나오면 있지 않습니까? 요 답의 숫자를 요래, 요래 보면서 요래가 찍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 찍다 보면은, 그런데 연습할 때는 어떨 때는 뭐 7점 나오고, 어떨 때는 50점 나오고, 어떨 때는 30점 나오고, 이런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찍으면 안 되죠, 그죠? 아니, 뭐, 이 숫자에 찍는다 하는 거, 아예 뭐, 빈자리 아무거나 찍는 거지. 이론 문제는 좀 할 수 있잖아. 읽다 보면은, 이거는 영 아닌 소리 있잖아, 그죠? 영 아닌 거. 예, 조금만 더 공부한 분들은, 이건, 이 확률이 줄어듭니다. 한 50%. 계산 문제는 숫자가 나왔다 해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느 게 답이 될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똑같이 확률이 20% 밖에 안 됩니다. 오지 선다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제 우리가 손상 차손, 직접 차감법이나 충당금 설정법을 할 때, 알겠죠? 그죠? 이걸 설정할 둘 다 인정된다 그랬습니다. 인정되는데,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은 바로 아까 회계처리 처음에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죠? 대손 예상. 하나는 대손 발생. 그리고 회수하는 경우. 아까 칠판을 딱 해드릴 때 있잖아. 그걸 잘 하세요. 알겠죠? 예. 계산 문제 여러분들 이제 자주 이제 이거는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예, 연습하셔야 되고. 자, 이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 105 쪽에 아래 한번 보세요. 아래 보면은 뭐 붕괴랑 있죠. 그죠? 아까 7번 다 해드렸던 거니까 이걸로 하면 똑같습니다. 똑같고, 예, 똑같은 거니까 뭐 할 필요 없잖아. 그죠? 예. 106페이지 한번 보세요. 106쪽. 106쪽을 잠깐 봅니다. 그 기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문제도, 요 부분도 사실은 뭐 제가 안 해드려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칠판에 다 해드렸던 겁니다. 대손 예상. 그죠? 대손 발생. 알겠죠? 그리고, 대손되었던 다시 뭐 회수하는 경우잖아. 그죠? 회수하는 경우에 세 가지가 있다. 그거 잘 아시고. 자, 기본 문제 12번 한번 보세요. 기말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아, 참,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 마친, 끝마무리 모인 거는 뭐냐면은,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 풀을 보는 걸 자꾸 연습하셔야 되고, 이론 문제는 그냥 계산 문제를 이론을 한 거거든요. 계산 문제를 이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론 문제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제가, 나중에, 물론 시험에 임박할 때는 안 하고 좀 시간을 두고, 문제를 드릴 겁니다. 이론 문제 자체를 한 100문제 정도. 그냥 나오는 그 말하면 유형.
아시겠죠?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정 안 되면 답만 외워도 가도 돼요. 이론 문제는 답만. 왜냐하면은 이론 문제는 열 문제 나오거든. 기본 오시 최근 경향이 다 그렇습니다. 이론은 열 문제고 계산 문제가 서른 문제인데 이거는 풀어야만이 답이 나와요. 이거는 그냥 읽어야 되잖아요. 요에서 내가 제가 한 100문제 정도를 갖다가 문제를 드릴 겁니다. 문제. 이론 문제. 왜냐면 어차피 이거 하면 이걸 문제화 해 놓은 거니까 지금 이거 신경 쓰지 마시라 이겁니다. 이쪽을 신경 써야 되지. 한 100문제 드리면은 한 시험 한 달, 두 달 전에 드릴 거면 드리면은 제가 풀이해 드립니다. 드리면은 그냥 보고 답만 외워가도 답이 그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답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열 문제 중에서 한 다섯 문제 내지 일곱 여덟 문제까지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 잘 이래 정리하는 게 낫지 중간 중간에 이거 하면은 괜히 힘듭니다. 해결 알겠죠? 이쪽으로 하지 마세요. 이쪽으로는 이거 들으면서 그냥 이거 이해하시면 돼요. 이론 문제라는 거는 계산 문제를 이론화한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순수하게 이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학이 뭐냐, 회계하는 목적이 뭐냐, 아 정부 제공이다,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보면은 뭐 그죠? 근본적 목적, 뭐 보강적 목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할 거고 전부 계산 문제를 이론한 거. 대부분이 보면은 이쪽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해드리는 대로 따라만 하세요. 알겠죠? 계산기 하고. 이론장 가지고 자꾸 저하고 같이 풀고 예? 그냥 이래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고 예, 풀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풀면서 따라오세요.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잡념 갖지 마시고 예, 아시겠죠? 쭉 따라오시면 돼요. 따라오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되면 아하 아 이제 회계 자신 있구나 회계 쉽게 배웠네 이래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하시면 되고 예, 106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12번 거래처에 대한 손상금, 손상하는 건 돈 떼인다. 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거래처를 보니까 직업 능력이 약화됐더라. 돈 했는다, 그죠? 외상 매출은 100만 원에 대해 2% 손상 처분 인식하다 그랬습니다. 100만 원에 2% 얼마죠? 2만 원이잖아, 그죠? 2만 원인데 아래 1번에 보면은 충당금이 5천 원 있더라. 얼마면 되죠? 15,000 원. 아래 붕괴. 요 붕괴는 두 가지 나온다 그랬잖아, 그죠?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 해도 되고 손상차손, 손실충당금. 아시죠? 자, 두 번째 보세요. 2만 원을 예상하는데 3만 원 있더라. 만 원 더 있는 만 원 다시 빼야죠. 차변에 대손충당금, 대변에 환입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내려갑니다. 13번. 외상매출금 2만 원이 파산으로 회수불능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무조건 대변에 못 받아야겠다. 대변에 외상매출금, 매출채권 가버리고 차변에 5천 원 있더라. 그러면은 5천 원만큼 충당하면 되잖아, 그죠? 대손충당금 5천 원, 나머지 대손상각비. 요 계정 대신에 뭐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는 뭐죠? 손실충당금 또는 손상차손. 아시겠죠? 예. 같은 겁니다. 예.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데 또 어떤 분도 질문하시면 안 되고 요건 같다. 아시겠죠? 2만 원 회수불능 되었는데 충당이 3만 원 있도록 많이 있네. 그러면 그대로 충당하면 되죠. 그죠? 예. 아래 14번 내려갈게요. 자, 그런데 해결책을 하시오. 1번. 600만 원에 2% 충당 소자다. 12만 원이잖아. 대손상각비 12만 원, 충당 12만 원. 자, 붕괴 그 오른쪽에 보면서 하세요. 이제 요거 같다는 거 알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15만 대손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매출 채권 15만 원, 차변은 뭐죠? 충당금 12만 원, 대손상각비 3만 원. 맞죠? 그죠? 3번. 3만 2% 그랬습니다. 뭐 대손상각비 6만 원, 충당금 6만 원. 그죠? 4번. 5만 원 회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대변에 대손충당금. 그죠? 또는 손실 충당금. 자, 책에 적어 놓으세요. 같은 말이다. 그죠? 예. 다 됐습니까? 예. 아, 또 있네, 그죠? 3.2% 대손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6만 원인데, 지금 장부에 만 원 남아 있으니까 충당 5만 원 했고, 5만 원 해수불능 되어 버렸습니다. 5만 해수불능 되어 버렸으니까, 4번. 지금, 5번, 해설하는 말고 뒤에 있네, 그죠?
이 900만 원에 2%는 18만 원이죠, 그죠? 그 충당금을 쭉 더해보세요. 모두 보면 11만 원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7만 원 더 하면 되죠, 그죠? 추가하면 되니까. 예, 이런 식으로 분개하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했습니다. 이 대손해계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자, 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 쉽게 생각하시는데,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은 굉장히 이쪽을 갖다가 좀막 굉장히 회계 중에서 제일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자, 대손해계는 어렵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인데, 오늘 한게 어려운데, 그래, 회계는 이제 하다 보면은 현금, 예금, 주식까지 잘해오다가 여기 와서 덜컹 걸려가지고, 아이고, 회계 어렵구나 하고 또 포기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예. 여기에서는 아까 제가 첫 시간에 해드렸던 거, 예? 대손, 그죠? 100원치 팔았다가 70원 받아 30원 떼잖아, 그죠? 30원 떼었을 때 충당금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 그걸 잘 구분하시면 돼요. 예상하는, 아, 7번 적어드렸던 거다 메모해놨죠, 그죠? 메모 아직 안 되신 분은 화면 또 돌려서 보시면 되잖아, 그죠? 한번더 보시고, 요, 그게 핵심 파트고, 아까 제가 문제 어렵다 하는 문제는 이해가 되시는 분, 아까 16번부터 20번 있었잖아, 그죠? 그, 아까 16번부터 20번까지는 그거는 또 보지 마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해되시는 분은, 예, 또 하셔도 되고. 아시겠죠? 그 회계 원리는 너무 100% 다 아시려 하지 마시고, 천천히 제가 하는 대로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시면은 또 반복하니까. 반복해야 또 해드립니다. 뭐, 이거 한번 하고 여러분 시험 보는 게 아닙니다. 계속 또 반복. 문제풀이 가도 이것도 이론 설명 또 반복하고, 또 기출 문제 또툭풀 때도 또 이론 반복해 드릴 거고, 또 뭐, 동영 모의고사 할 때도 또 이것도 이런 이론 문제 또 이론 과정 있잖아요. 또 반복해 드리고, 계속 반복해 드립니다. 뭐 특강 할 때도 또 반복해 드리고, 알겠죠? 그냥 꾸준하게, 첫째, 꾸준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 어느 날 한우 막 소나비식으로 공부하셨다가 또 며칠 쉬었다 하지 마시고, 좀 불편하고 힘드시더라도 처음에 힘들죠, 그죠? 의자에 앉아 계시면 힘드실 거고, 예. 처음에는 뭐 힘드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좀 이래 보다 나은 또 그죠 하나의 또 자격증, 국가 자격증입니다. 따기 위해서는 또그 정도 또 한번 인내로서 한번 참아 보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예, 이 부분 할 겁니다. 예. 오늘 요거 했잖아, 그죠? 다음 시간에 요거 받으름도 하고 이제 요거 해드리고 요거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끝나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요리 넘어갑니다. 상품 관계. 아시겠죠?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